오늘 미스터 트롯과 그리고 아내의 맛에 단 1회 출연했는데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노지훈 씨를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지훈입니다. 아내의 맛에 정말 잠깐 나오셨는데 검색어에 오르고 지금 난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또 많은 관심을 또 보내주셔서 그 인기를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 관찰 예능 부분은 다음에부터 나오나요? 저희 가족 얘기는 다음 주부터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께도 질문을 받았는데 박지은님께서 위대한 탄생과 이제 미스터 트롯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멘토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그 두 경연 다 너무나도 치열했고 치열하고 그리고 경쟁률도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진짜 다르다고 하는 부분은 멘토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긴장감이라든지 또 그 매 무대 미션 모든 것들이 둘 다 살벌한 미션이었습니다. 예. 미스터 트롯은 예상보다 더 살벌했어요. 그죠? 그렇네요. 이게 매 미션이 팀 미션도 있었고 뭐 에이스전도 있었고 그리고 1대1 데스매치 본선 1차, 2차, 3차가 되게 다이나믹한 경쟁이었네요. 예. 제가 이제 첫 무대 오늘 밤에라는 무대를 했었는데 그때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치열하구나. 그리고 굉장히 실력자가 많구나. 그래서 그때 더 오히려 긴장의 끈을 더 꽉 짬했던. 저도 정말 그 트로트의 저변이 그렇게 넓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위대한 탄생은 그 멘토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오디션이었잖아요. 네.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문자 투표를 한 게 다섯 번 있어요. 지금 살면서 강승윤 씨, 네. 그리고 이승훈 씨, 네. 그리고 청아 씨가 있고요. 그리고 아나운서 오디션이 있었어요. 네. MBC 거기서 이제 김초롱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한테 투표하고 네. 노지훈 씨한테 다섯 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네 분 어쨌든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지훈 씨는 생각보다 막 확 잘 되지를 못해서 늘 아쉬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뭐 1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벌써 위대한 탄생하고 미스터 트롯 사이에 네. 10년 동안 고생한 게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데뷔한 지가 연수로는 벌써 12년이 됐더라고요. 네. 저도 우선 놀랐는데 사실 공백 기간도 길었었던 적도 있었고 네. 활동을 활발하게 못했던 적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 어떻게 미스터 트롯 계기로 감사하게도 많은 또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팬분들 또 대중분들께서도 네네. 너무나도 감사하게 많이 또 사랑을 주셔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탄생 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죽어도 못 보내 불렀잖아요. 2AM 노래. 네. 근데 그때 보면 노래는 잘하지만 막 노래를 많이 배운 실력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방시혁 팀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야 그렇게 어쩜 그 눈빛하고 되게 독살스럽잖아요 사람이. 네.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순둥순둥한 데뷔도우랑 네. 노지훈 씨가 들어가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허그가 네. 죽어도 못 보내를 부르는 사람이 부르게 된 건데 그게 네. 정말 변신한 거잖아요. 그 프로듀싱을 그분이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요. 시혁이 형이 정말 저를 사람 만들어 주셨죠. 그때 죽어도 못 보내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가끔 영상을 찾아봤었어요.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노래 실력이 그게 노래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아예 정말 네, 모르고 그냥 노래방에서 부르던 네. 거가 그러다 나온 거죠. 네. 축구소년이 네. 축구소년이 이제 가수하겠다라고 네. 처음 나왔던 오디션이었는데 그때 이제 냉혹한 이제 평을 받고 시혁이 형께서 너 안 되겠다 이제 사람 만들어줄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혹독한 트레이닝을 또 아이돌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좀 치열하게 배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허그 부를 때 무대를 보면 잠깐 사이에 사람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바꿔놨죠. 사실 지금 그때 생각해보면 네. 프로듀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더 드는 게 시혁이 형이 자기 믿고 한 번만 따라와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냥 저는 준비만 열심히 하고 시키는 것들에 대한 것들 잘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너무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든 생각이 이제 아 이런 게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를 때 즐거움이구나 를 느꼈죠. 아, 예, 데려가고 무대 위에서. 예. 그때 그 방탄소년단하고 숙소에서 같이 트레이닝 받았던 전 멤버는 아니었겠죠. 예, 전 멤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지민 군은 마지막에 합류했다고 하니까. 예. 예. 그래도 같이 그래도 그 인연이 닿았던 거예요 그때, 그죠? 그렇죠. 그때 처음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정국이랑 이제 태연이 같은 경우가 초등학생 이제 갓 중학교 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예. 위대한 탄생을 준비하면서 1년 정도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아, 그 위대한 탄생하면서 1년이나 같이 훈련 받았어요? 네. 근데 왜 방탄소년단 그 기획사에 안 가고 큐브로 옮겼어요? 그러게요. 불안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아, 네. 아쉬운 부분이네요. 예. 큐브도 워낙 좋은 회사라서. 네, 예. 좋은 회사.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큐브에서. 아, 잠깐 눈물 좀 닦고 할게요. 예. 그 큐브에서 벌 받나 봐 그거 했을 때 제가 엠카운트다운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노지훈 씨가 벌 받나 봐 부르는 그 댄스 가수가 된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약간 블랙 그렇죠. 같은 톤으로 입고 나와가지고. 예. 근데 그거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손가락 같은 더 심하게 변해. 근데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운동했었을 때에 아,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축구 선수로 10년 정도를 생활했는데 그때도 역시나 좀 선수단 선수끼리도 뭐 치열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대회들마다도 뭐 바뀌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훈련하는 거에 대한 거에 변화라든지 도전을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예. 실패는 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실패는 아니, 그래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래도 도전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거죠. 도전 앞에서는 그래도 좀 겁이 없는 편이긴 한데. 예. 근데 하여튼 벌 받나 봐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보기가 어렵고 막 아이돌 그 육상대회 때 나오시고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식 데뷔를 준비했을 때 벌 받나 봐를 했을 때 제2의 비를 맞아 제2의 비라는 네. 타이틀이었어요. 타이틀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미 댄스 솔로 남자 가수가 없어질 때예요. 다 너무나도 대형 아이돌 가수들이 많이 나온 틈에 제가 이제 솔로로 데뷔를 했죠. 그때 이제 무대들이 점점 줄고 또 공백 기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 그때 사실 매일매일 앨범 준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뭐 작사 작곡을 배우기도 했고 아. 그리고 다방면으로 다른 부분에서 또 보여드릴 부분도 있으니 그래서 연기도 배워보고 언어도 배우고 좀 배움의 시간을 좀 그러니까 준비된 게 많았네요 지금. 그러면 그 손가락 하트는 어떻게 갑자기 트로트로 전향하게 됐어요? 갑자기 막 하트를 막 날려가지고 아, 이 사람 진짜 변화무쌍하다 막 예. 그랬어요. 저기도 하트도 좀 날려주고 카메라를 향해서 예. 아, 일단 무대에 서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컸던 이유였고요. 공백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좀 슬럼프도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음악을 제가 해도 되나 아니면 무대에서 그만 내려와야 되나 노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의심도 들고 너무 재능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지더라고요. 기회가 없죠. 예.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가 슬럼프를 겪는 중에 되게 우연한 계기로 트로트를 해볼래? 라는 권유를 좀 받았었거든요. 엄두가 처음엔 안 엄두가 예, 안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1년 정도 계속 좀 밀어내다가 1년 정도 계속 듣다 보니 도대체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떤 거길래? 라고 해서 들어봤죠. 근데 들어봤는데 트로트 안에 굉장한 다양한 장르들이 있더라고요. 아, 세미 트로트 댄스 트롯, 발라드 트롯, 락 트롯, 정통 트롯 되게 다양한 장르가 있구나를 느끼고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음악들을 트로트라는 장르로 접목을 시키면 새로운 트롯, 노지훈만의 트롯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생겨서 트로트를 고민하다가 예.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하여튼 그 이력을 쭉 봐왔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또 복면가왕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몰랐어요.
정말 전혀 짐작도 못해서 진짜 가면을 보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더라고요. 네. 예. 그 뭐 김현철 씨는 가왕 바뀔 것 같다고 그러고 정말 막 극찬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대결에서 101의 봄바람 불렀을 때 그게 12명이나 되는데 이제 2명이 부른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90대 군가 그랬죠. 정말 그때 너무 기뻤을 것 같아. 그런 스코어가 진짜 드물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왕으로 이제 한 발짝 다가갔다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 이제 좀 몸이 좀 풀리는구나. 네. 풀리겠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했죠. 근데 또 같이 불렀던 또 그 서출구 씨한테 좀 네.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편하게 잘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곡이 박원 씨의 노력인가 그랬죠? 오, 맞습니다. 예. 그 곡도 진짜 좋았고. 근데 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요? 복면가왕을 위해서 그 세 곡 불렀잖아요. 네. 세 곡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뭐 할 수도 있고 뭐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네. 세 곡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고르기도 많이 골랐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나 경연 프로그램이다 보니 그 준비 기간이 그렇게 여유치는 않더라고요. 봄바람 같은 경우는 진짜 3일 만에 준비했던 무대였던 것 같고 노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워낙에 좋아하던 노래라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했나 봐요? 무조건 하고 싶다 그랬어요. 예. 예, 너무 하고 싶다고 예. 이 무대만큼은 꼭 하게끔 해달라고 그리고 소리처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승철 씨의 소리처가 쉽지 않은 곡인데 진짜 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잘했어요. 저는 정말 이석훈 씨에게 미안하지만 바꿀 수도 있었다고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막상 또 결과는 발표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잔인하게 잔인한 결과가 나왔어요. 스코어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어쨌든 전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목소리고 근데 제가 아는 노지훈 씨가 나와서 벗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복면가왕에서 얻은 성과 그거를 또 두고 미스터 트롯에 출연을 결심하기까지 또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복면가왕 아니었으면 아마 미스터 트롯도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복면가왕 통해서 굉장한 큰 자신감도 얻었고 좀 그 걱정과 근심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었고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 이후에 미스터 트롯 술 한다고 얘기가 들었을 때 용기를 갖고 좀 나갈 수 있었던 기기였죠. 예. 근데 그걸 또 데디부에다 묶었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또 아빠라는 틀 안에다가 딱 묶는 게 조금 아쉽긴 그런 마음 없었어요? 좀 놀랐어요. 처음에 저도. 예. 현장 가서 알았거든요. 아, 그 현장에 가서. 촬영 현장에서. 예. 대기실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데디부에 딱 이름이 있어요. 예, 현역 이름이 써있진 않은데 뭐 현역부 뭐 대디부, 유소년부, 뭐 신동부 이런 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난 당연히 현역부겠지 해서 가고 있는데 작가님이 아 지훈 씨 그쪽 아니에요. 그럼 저 어디 가요? 여기요. 봤더니 이제 대디부, 유소년부 같이 듣고 저 유소년부인가 했죠. 아 생각해보니까 왜 신동부 아니고? 네, 대디였지. 그때 저는 바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 틀에다가 묶어버리는 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긴 여러 가지 부침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트롯 신사단이 사실 힘들었잖아요 하는 게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그 탈락이라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 게 뭐 네. 나중에 보면 이게 또 더 좋게 된 계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때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많이 복잡했죠. 이게 트롯 신사단으로도 팀으로 미션을 또 준비를 하면서 에이스전에 또 제가 나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또 그때 또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뭐 몸살 감기 같은 거였어요? 예, 독감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뭐 코감기야, 목감기야, 또 해열제, 목에 좋다는 뭐 사탕 이게 한 통이라고 해야 되죠? 그 통을 다 먹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근데 네,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할 때 감기 기운이 잠깐 있어도 이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저는 그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무대에 올라서기 직전까지도 노래를 이제 연습했는데 안 불러지더라고요. 그
고음 파트라든지 목이 한번 안 잡힌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예 노래를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안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현장에 이제 계신 관객분들이 굉장한 큰 환호성을 또 질러주시고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거짓말같이 노래 시작하는 동시에 그 호응을 받으니 좀 나았다 그래야 되나요? 타고난 연예인이네요. 무대 체질인가 봐요. 그래도 그 컨디션만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좀 더 재밌는 또 저 더 좋은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세옹지마라는 옛말이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더 잘된 결과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내의 맛에 나오신다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봤는데 너무 조금 나와서 서운하다고들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아내의 맛에 출연하는 것도 뭐 아이돌 육상대회에 나오셨지만 이렇게 네. 예능 고정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관찰 예능이나 버라이어티가 편집 잘못하면 사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각오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고 계세요? 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사실 모르거든요. 고정이지 뭐 지금 그렇게 시청률도 올랐다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반응이 더 좋아야 될 텐데 네. 관찰 예능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24시간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촬영을 막상 하고 나니 굉장히 또 재밌더라고요. 예, 내추럴한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게 봐주신다면 저도 계속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내하고 아기를 노출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네. 어떠세요? 가장 먼저 이 섭외가 들어왔을 때 아내에게 달려갔죠. 아. 예. 이런 게 들어왔는데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아내가 흔쾌히 오케이 해줘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구독자 중에 또 여쭤보신 분들이 계세요. 출연 전하고 후 지금 달라진 거 미스터초 출연 전 후. 아, 출연 전과 후요? 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선생님과 또 인터뷰할 수도 있는 시간도 생겼고 저야 그전에도 할 수 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얼른 저는 계속 노지훈 씨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안 찾아주셨잖아요. 지금 찾아주셨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또 언론 매체 분들도 좋게 봐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대중분들이 노지훈이라는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단 달라졌고요. 식당을 가더라도 원래 가던 식당이었는데 마치 처음 온 것 같은 맞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노지훈 씨 아니냐고 하면서 생선까지 직접 발라주시면서 예, 그런 좀 인기를 좀 체감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 지금까지의 삶이 10여 년간 도전의 연속이었잖아요. 뭔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가 오면 또 할 거죠. 네.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까요? 연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광고 혹은 뭐 또 다양한 많은 엔터테이너적인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뭉쳐야 찬다는 왜 노지훈 씨를 안 부를까요? 그러게 얼른 불러주세요. 네. 네. 뭉쳐야 찬다 예. 지금 8개월 만에 1승 했어요. 지금 고전의 와. 연속. 근데 왜 안 부를까요? 예. 불러주세요. 뭉쳐 찬다. 꼭 들어가서 활약했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스포츠니까 네. 스포츠 여러 장르에 출연하시면 좋죠. 이제 아내의 맛 출연을 계기로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노래로도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저는 소트도 좋은데 그 소리처가 네. 너무 마음에 남아서 봄바람 막 이런 게 네. 남아가지고 그냥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장르를. 예. 노래도. 이게 근데 트롯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미스터 트롯 안에서도 보면. 그래서 사실 저도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가자라고 결정적인 마음을 먹은 게 뭔가 좀 다른 트롯가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노지훈만의 노지훈만의 트롯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무대 때마다 좀 다양한 노래와 다양한 연령대에 선곡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좀 골랐었는데 다행히 또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젊은 분들과 또 연령이 있는 분들 다 모두가 좀 아우를 수 있는 저만의 트로트를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지훈만의 트로트를 기대해 보면서 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네.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일평 영광이죠.